무가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캠핑장을 가고 있는데 지금 오전에 비가 내렸어요. 많이 오후에 안 내린다고 해가지고 조금 늦게 출발했더니 있어 깜깜해지려고 하고 있네요. 날이 흐려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지금 캠핑장 도착했고요. 여기가 오늘 작은 텐트 설치할 거여가지고 텐트를 주차하고 그다음 텐트를 놓고 주차하고 텐트 놓고 뭐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오늘은 텐트 되게 조그만 거 가지고 와가지고 설치는 금방 할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서 오늘 텐트 초이스가 너무 고집이었나, 바꿔야 됐어야 됐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여기 안에다가 난로 넣어도 될 정도로 여기가 되게 넓어요. 너무 크. 여러분 비가 안 멈추고 계속 내려요. 렌즈는 습기 차고 아까 바람에 카메라도 넘어져가지고 아까 초점이 안 잡히더니 지금은 모르겠네요. 아, 이게 막 비가 계속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빨리 하고 이렇게 짐을 안에다가 일단은 다 넣어놓고 오늘 화목난로 하려고 연통도 제가 그거 감아왔거든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빗소리 들려요 여러분? 아, 다행히 이 텐트가 지금 밤에는 추울지도 몰라요. 이게 다 메쉬잖아요 사방이. 근데 실내는 생각보다 넓거든요. 여기 이 앞에 전실 공간도 꽤 크고. 그래서 봐볼래요 안에? 지금 보시면 저기 그 난로 해놨는데, 난로 놨는데 난로 엄청 조그맣죠? 여기가 굉장히 안에 넓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가 앞이고 저렇게 쭉 해도 여름에만 사용하고 냅둬가지고 입고 있었는데 크네요. 지난주에 썼던 텐트는 생각보다 작고 이거는 생각보다 크고. 아이고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차를 텐트 쪽에다가 바람 막을 수 있는 곳으로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올게요. 술 마시기 전에. 여러분, 일기예보 완전 사기예요, 사기. 원래 지금 비가 그쳐야 되거든요?
텐트 이렇게 넣는다고? 일단 창문 닫고. 장난 아니죠? 일단 카메라 충전을 좀 하고. 아니, 빗소리가 들으니까 엄청 좋긴 하네요. 일단 맥주 한 잔. 캠핑 왔으니까 맥주. 아유.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저는 바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날씨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6시 정도까지만 내부에 있고. 오, 오늘 저 화목난로도 할 거란 말이에요. 바람아 적당해. 아 진짜. 제가 건강관리한다고 요즘 진짜 안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일단은 이거 좋던데요. 1리터짜리 딱 이렇게. 아이씨, 이거 참.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어. 저 막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비 오니까 약간 신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즐겁네요. 이따가 그친다고는 했으니까 그치면 좋겠다. 저 화목난로 텐트 안에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여러분 비가 계속 내려요. 나 진짜 황당해 죽겠네.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옷이 젖어가지고 저녁에 잠옷으로 먼저 갈아입었어요. 지금 난로 앞에다가 좀 말리고 있고. 오우야, 무슨 일이야? 랜턴도 막 돌아가고 있고. 짜잔. 근데 머릿속은 오징어 생각이에요. 문어 생각. 강원어 통적에서 같이 보내주신 버터구이 오징어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맥주에다 같이 먹으려고요. 바람은 이러다가 안 불겠죠. 왜냐면 밖에 가이라인을 다 박아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잘 버텨주기만을 바랄 뿐이지. 바람 소리인 줄 알았더니 차 소리였네요. 저기 앞에 그게 펄럭펄럭 걸려가지고 잘 때는 쟤를 어떻게 안 펄럭거리게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팽팽하게 안 쳐서 제가 저런 거겠죠? 모르겠다. 일단 네. 분사가 이제 이렇게 되네. 스프레이는 노즐이 막혀가지고 항상 요딴 식인 것 같아요. 에이.
뭐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것도 같이 샀었거든요, 제가. 됐다. 바람이 또 엄청 부네. 옷소매 붉은 뜨똥? 저 요즘 완전 그거에 빠져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기다리고 금토구나 금토. 아무튼 그건 그거고 긴장을 풀어볼게요. 맥주를 마셔봅시다. 아, 나 진짜 왜 이러는 걸까? 쟤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잘 들어가요. 제가 오늘 대박 오디 술입니다. 너무 금방 마시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우박 같은 걸로 바뀌었나 봐요. 소리가 우박 소리죠. 이거를 먹을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토실토실해요. 엄청 라면이 금방 끓으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두 마리 넣어줄 거예요. 바람이 막 장난 아니에요. 저 지금 되게 아 재수 삼수하는 형 같지 않아요? 추운 날 라면은 못 참지. 더군다나 문어를 넣었어. 어 나 찜질방 것 같다. 너무 토실토실. 토실토실. 이게 문어가 지금 살짝 달콤하거든요? 달콤하고 짭짤하고 매콤하니까 맛있긴 한데
제가 이따가 이건 버터에다 구워가지고 치즈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아유, 아니야. 그래도 아직 뜨겁네. 문어가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에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걸로 밥도 해먹고 해볼 건데, 두세 명 진짜 먹기에도 충분한 양? 진짜 이거는 여러분 흘릴까봐 지금 이거를 오오오오 안에 보이세요? 이거가 잔뜩 들었어요. 아야, 설탕 안 타야 될 것 같아요. 맛있다. 술이 그렇게 세지 않는데? 이거 훅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왔고, 이쪽에 가까운 개수대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걸어가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 때 어두워가지고 핸드폰으로 그거 불 켜고 오니까 손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비 오고 오후에는 비 안 온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바람이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날씨가 계속 좀 바뀌거든요. 또 밤 9시 넘어서 눈 온대요. 추위나 막 그런 거에 막 예민한 사람이 아니니까 남편이랑 같이 가면 제가 그 남편을 막 이렇게 챙겨주기가 어렵기는 해요. 우리 남편 오돌오돌 떨고 있거든요, 옆에 보면. 시대가 이 문어를. 나는 술을 마신다. 조그만 단마리. 바람, 나랑 싸우자는 것이냐. 놓아볼. 오이. 치즈가 완전 녹아야 돼요. 너무 맛있겠다. 이거 5분 이상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탕 가져왔었거든요. 설탕을 살짝 뿌려서 먹었어요. 문어! 설탕을 깨! 설탕 뿌려서 드시면 돼요.
와우. 와우. 설탕은 꼭 해야 되겠네. 바람이 이렇게 계속 막 불고 그러면 난로 안 틀고 잘 생각입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눈알 돌리고 있다가 치즈가 식어버렸어. 아, 이거 초장하고 마요네즈 해도 되게 맛있대요. 근데 오늘 초장을 안 가져왔어요. 깜빡했지 뭐야. 제가 다음 주엔 초장 찍어 먹어볼게요, 남편하고. 그 산에서부터 막 불러오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아우 추워. 괜찮습니다. 이쪽에 야경. 막 무섭거나 크게 걱정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불긴 불어요 지금. 얘가 지금 많이 들려가지고 이거 그 타프 찝는 거 그거 해가지고 다 박아 놓았습니다 지금. 근데 이쪽에 이 정도 공간 뜨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 뒀어요. 이쪽에 쭉 다 텐트들 지금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잤어요? 저는 잘 자고 팬 씻어가지고 돌아갑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었는데 잘 잤어요. 아, 오늘 아침 날씨 진짜 춥다. 네,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슬로우로 다 찍어버렸어요. 파일을 옮기며 좌절했지만 꿋꿋하게 버티며 편집하는 다봉입니다. 저 문어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주 쫄깃탱탱 맛있다고요. 식품의약청 안전청 HACCP 지정 국내 공장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식품이라고, 큰 다리 사이즈로 다봉이를 만족시킨 제품이라고요. 패키지 봉투까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매우 매우 좋았던 브랜드랍니다. 마지막 시에라 컵밥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맛있었다는 다봉이의 후기를 전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총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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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나와 공유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2021년은 어떠셨나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스스로 성장하고 또 조금이나마 수익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렇게 좋아할 것 많은 시대엔 맞지 않은 말일 수 있다고 책의 저자는 얘기해요. 보통은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을 하다 지쳤을 때 그냥 실패했거나 끝났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즐거워하던 청춘들은 말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다 지치면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아하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2021년 우리 조금 아쉬운 해를 보냈다고 해서 지치지 말고 실패한 목표들이 있다고 해도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섣부릅니다. 인생은 길고 우리는 젊고 대안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쉬움이 많은 2021년 그리고 또 감사함이 많은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모든 것에 의미를 둘 필요도 고집을 부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모두 모두 응원할게요. 올 한 해 많은 응원과 사랑 주셔서 그냥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 따뜻한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우리 올해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고 즐기며 더 오래오래 만납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